안녕하세요. 단원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수능 완성 15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2강 1번 문제고요. 자,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를 찾는 문제였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푸시고 해설을 들어봅시다. 자, 소재는 대화에서 신념을 느슨하게 할 필요성이에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히 토론적인 대화를 할 때요,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를 주고받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우리 신념만 고수한다면 사실 그 다른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신념만 재확인할 뿐 뭔가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발전할 수는 없겠죠. 가끔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과 고정관념을 좀 느슨하게 해야 사실 대화도 이루어지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curiosity. 호기심은 requires uncertainty. 호기심은 요구합니다. 뭔가 불확실성. 뭔가 불확실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flexibility, 유연성을 요구한대요. 뭔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truth matter, 진실이 중요해요. more than our belief, 우리의 신념보다, 뭔가 진실이 더 중요하다면, 더 진짜, 더 중요한 거, 진실이 더 중요하다면, we can choose to enter breaching conversation. 우리는 choos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죠? enter. 들어가는 거예요. breaching conversation. 연결하고 이어주는 대화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거라는 거야. 뭔가 더 진실이 더 궁금하다면, 우리는 뭔가 단절된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자유롭게 주고받아지는 그런 bridging conversation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holding those beliefs more loosely.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더 느슨하게 hold, 유지하면서. 그렇죠? Just for now, 당분간은. 자, just to see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 내 의견이 맞나? 틀리나? 약간 좀그 믿음을 좀 느슨하게 해놓고 한번 그냥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는 거야. 뭐가 더 진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자, preaching 하면은 연결해주는 ing이 쓰이고 있죠. 여기 holding, 뭐뭐 하면서 우리 분사 부문이 쓰이는 것도 보이고요. 느슨하게 ly 부사가 쓰이고 있네요. 그래, 뭔가 대화에서 너무 자기 신념만 고집하지 말고 뭔가 유연성을 가져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takes some courage. 자, 사실 이거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what if절을 한번 볼게요. what if. 만약에 저 what if 주어 동사 하면은 만약 뭐뭐라면 어쩌지? 뭐뭐라면 어떨까? 이런 뜻이었잖아요. 만약에 자, I'm talked out of good thing and talked into a awful one. 여기 보면 talk out of 하면은 뭐뭐하지 않도록 설득하다. talk into 뭐뭐하도록 설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수동태니까 내가 만약에 좋은 것을 하지 않도록 설득당하고요. 그리고 끔찍한 것을 하도록 설득당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고 싶은데 좋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당해지고요. 그다음에 내가 끔찍한 것을 결국에 하도록 대화 끝에 그렇게 설득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죠. 아, 내 의견이 맞는데 내가 결국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 끔찍한 것을 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나, no, 그러나, personally, 개인적으로, 자, I find the opposite scarier and more likely. The opposite, 정반대의 것이죠. 그 반대의 것이 더 무섭고요. 그리고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아, 사실 이게 아니라 더 반대의 것이 더 무섭고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대요. 그 반대의 것이 뭐냐면, what if? 이러면 어쩌지? I'm stressing myself out. 내가 내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fighting, 뭐뭐 하면서, 이 괴물과 싸우면서, 나한테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과 싸우면서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더 진실이라는 거야. 아, 그치? 그래, 사실은 이런 얘기.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The opposite 하면 정반대의 것이란 뜻이죠. 자, to be clear, 분명하게 말하자면요. 자, I'm not saying that. 나는 대절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We let go of. 자, let go of 무엇 무엇을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죠.
Our conviction, 우리의 신념 확신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In conversation, 그렇다고 우리의 신념을 다 버려라? 그건 아니다. 나래로 전혀 아니다. Only that, 여기 that에 연결되는 거죠. 단지 이걸 말하는 거래요. 자, we let them breathe. 자, 이게 밑줄이죠. 문제였어요. 그것을 숨쉬게 해라. 아, 신념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신념이 좀 여유롭게 숨쉬게 해라. 신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신념에 대한 검증 좀 하게 얘가 좀 숨쉴 공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야. 자, 됐죠? let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 오고 있죠. 그만 보시고요. 자, 무슨 말일지 좀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는요, let 사용 동사 get. 한 빈틈 차이죠. 아, 빈틈이 좀 나타나게 하래요. 자, around their edges. 그 신념의 가장자리에 빈틈이 좀 나오게 하래요. 자, without you know, freaking out. freak out 하면은, 뭐요? 기겁하다, 놀라다죠? 아, 좀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말고, 겁먹는 것 없이, 우리 신념의 가장자리를 좀, 신념의 가장자리에 그 빈틈이 나타나게 좀 하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we build, 우리는 키운대요. 자, 물을요, traction, track, 하면 끄는 거니까, traction 하면 견인력, 힘이에요. 끄는 거야. 뭔가 힘을, 기르는 거죠.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힘을 키우게 된대요. 자, 뭐할 힘? 그 어떤 신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걸 좀 탐색을 할수 있는 거야.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 얘가 맞나 틀리나 탐색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신념을 가리켜요, 댐은. 자,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이죠. set out to 부정사하면 뭐 하는 일에 착수하다, 시작하다. 자, 나래의 법비 A가 아니라 B죠. 그러니까 prove something, 무언가를 증명하는 걸 착수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to learn something, 무언가를 배우는 걸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그냥 신념이 맞다고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내게 신념이 아닐 수도 있나? 새로운 관점 뭐가 있지? 이렇게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분사구문 쓰이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나래의 법비 A가 아니라 B다. 보시고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we were less afraid. 우리가 덜 두려움을 갖는다면, to hold our opinion loosely. 우리의 의견을 느슨하게 하는 데 있어 좀덜 두렵다면, 그러면, could we consider new idea more freely?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좀더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we are afraid that. 우리는 대저를 두려워합니다. bad ideas would win. 나쁜 생각이 우리를 결국 이길까봐. 그래서 나를 점령할까봐. 그걸 사실 두려워하죠. But, 그러나, 자, 오케이, 그래, 좋다. 그러나, what if the opposite is true? 정반대가 사실이면 어쩌려고요. 이런 얘기를 해. 사실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자,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요? 이런 뜻이죠. The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자, 여기, 콤마, 콤마가 삽입되어 있죠. Good idea는 the one that ultimately have the most power. 자, 궁극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서 결국 퍼지게 되잖아요. 자, 이 좋은 생각이 are이다. What would spread further, faster instead? 아, further,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대신 퍼지는 것이라면 어쩌려고요? 이런 뜻이야. 그래, 이 좋은 생각. 우리가 사실 나쁜 생각이 이겨서 내 머릿속에 퍼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이 사실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사실, 뭐야.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려고요? 이런 얘기야. 사실 좋은 생각이 더잘 퍼진다 이 얘기죠. 자, isn't that? 자, 그렇지 않나요? What good idea well presented should do anyway? 아. 자, good idea. 좋은 생각이 well presented. 삽입구죠. 잘 제시된다면 조건을 나타냅니다. 만약 잘 제시된다면 should do anyway. 어쨌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이 말은 좋은 생각이 만약 잘 제시만 된다면 should do. 그게 뭐예요? 잘 퍼지는 거지. 잘 퍼지고 멀리 퍼지는 거. 좋은 생각이 결국에는 잘 제시된다면 잘 퍼지고 잘 멀리 퍼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배드 아이디어가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는데 사실
배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굿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잘 퍼지는 거 아닌가? 굿 아이디어의 진정한 속성 아니냐? 이 얘기야. 재밌죠? 자, 그래서 문법들 조금 복잡한데 한번 보시고 여기 what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what절이 잘 쓰이고 있고 well presented 제시된다면 ed가 쓰이고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은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밑줄 친 부분. 이 신념을 뭐하라고? 숨쉬게 하래요. 자, 답몇번 같아요? 풀어봤죠? 3번이죠. 자, engage in conversation. 대화에 engage in. 개입하다, 참여하다. 자, 어떤 상태로? With more relaxed and open-minded approach. 좀더 편안하고 open-minded 접근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유연성의 필요성. 이걸 말하죠. 호기심은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알아보기 위해 믿음을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기겁하지 않으면서 신념의 가장자리에 어떤 빈틈이 생기게 해야 돼요. 신념을 제시하고 탐색하기 위한 견인력을 키워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착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의견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죠. 나쁜 아이디어가 이길까봐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더 멀리, 더 빨리 퍼져나갈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그게 좋은 아이디어의 본성 아니냐 이 얘기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